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You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요즘 뭐 써 평소에? 일할 때? 똑같은 거 쓰지 뭐. 바비브라운 브러쉬랑 맥 브러쉬. 나는 브러쉬로 모공을 채우는 것보다는 그냥 스펀지로 퉁땅퉁땅? 어, 퉁퉁퉁땅 파여서. 근데 지속력은 훨씬 더 브러쉬가 긴 것 같아. 내가 느끼기. 근데 이것도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기분 탓. 뭔가 퉁땅퉁땅 하면 더 착 붙어있을 것 같고. 좋아 좋아, 세게! 세게? 팡팡! 팡팡? 와.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고 싶은데 사진에서는 이렇게 두꺼워야지만 잘 나오잖아. 사진이 그치 그치. 영상은 아니지만 피부가 얇은 부분까지 두꺼워버리면 진짜 텁텁한 느낌이 나는데 피부가 얇은 부분은 얇게 깔고 피부가 두꺼운 부분은 두껍게 깔았을 땐 괜찮아? 오, 괜찮은 것 같아. 머스테브 스판 레이저 컨실러 펜슬 라이트 베이지. 이게 진짜 짱이야. 아, 이거, 이거 진짜 짱이야. 너무 잘 써. 특히 애교살 아래 다크서클 밝혀줄 때나 나는 눈썹 그리고 라인 정리할 때. 아 맞아, 그럴 때 진짜 잘 써. 그때 많이 써. 맞아. 컨실러는 요거 나스의 크리미 컨실러.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이 뭔가요? 오늘 투명하고 투명 맑고 깨끗한 한듯 안 한듯한 뭔가 스킨케어 느낌으로 하고 싶어. 요즘에 막 프로필도 다 엄청 깔끔하게 찍잖아. 맞아. 나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눈썹결 살리고 맞아. 색조 거의 안 하고 그런 느낌. 아이라인도 생략하더라고. 진짜 딱 이목구비가 돋보이게. 사진 색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사진. 그러면 내가 좀 푸르게 찍지 않나? 맞아. 요즘 좀 유행인가 봐.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쿨이 유행이야? 파란 필터 씌운 듯한? 하얀색과 파란색 약간 그런 느낌. 넥스트 레벨 노래 꽂혀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한 5번씩 듣고. 뭐야 그게? 그 노래 알아? 에스파 넥스트 레벨. 이번 신곡 나온 거? 이따 감수 틀어줄게. 알았죠. 내가 좋아하는 팡팡 소리 나네? 두들길게. 어, 팡팡. 왜 허술담이 있어? 두들겨야지. 오래 가주세요, 팡팡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뚱땅뚱땅 두드릴 수 있거든? 남은 메이크업 해줄 때는 이렇게 못 두들기겠어. 약간 좀 조심스러워져. 나는 좀 세게 두둥겨. 근데 이게 스펀지라서 아프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시원하대. 붓기 빠지는 느낌이래, 받는 감기. 붓기 빠지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팡팡! 말 안 하고 치면 좀 놀라실 수 있을까? 팡팡! 아, 그때 그 파우치 그대로야, 아직도. 진짜로? 하나도 안 먹었어? 쿨톤 파우치. 쿨톤 파우치? 어. 신상이지로 페리페랄 오일캡처 쿨링 파우더. 너무 귀엽지? 진짜 귀엽다. 여기 안전캡이 하나 더 있어. 아, 가루야? 어, 괜찮어. 어, 너무 좋다. 실제로 시원해? 그 브러쉬가 시원한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우더가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브러쉬가 시원한 것 같아. 습기 용납 못해. 오늘 비 와가지고 밖에 습기 장난 아니야. 비 왔어? 비 엄청 많이 왔어 아까. 진짜? 소나기처럼. 진짜로? 어. 아, 어쩐지 아침에 좀 해가 안 들더라. 잠실 쪽이 진짜 많이 왔어. 얘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극감. 요거 사용해줄게요. 시원해. 진짜 신기한 게 왜 시원할까? 쿨링? 약간 민트가 들어가 있나? 시원해져? 어머! 진짜? 어! 우와. 손으로 콕 찍어서 콕 했거든? 시원해져? 진짜 신기해. 한번 해봐. 우와! 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진짜 신기해. 브러쉬로 하지 마봐. 진짜로? 오! 콕 찍어봐. 어? 뭐지? 아닌가? 심리적 효과인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많이 뭉쳐? 아, 시원한데. 어, 건조해져? 촉촉한 건가, 파우더가? 좀 뭉치고 밀리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시원해서 신기해. 뭉치고 밀려? 아, 내가 실험해보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얹었나봐. 브러쉬로 썼을 땐 괜찮아? 혹여나 나처럼 손가락 콕 찍어서 실험해보는 사람도 있으면 밀린다고 꼭 알았어, 내 영상에다가 볼 손... 양쪽에 하나씩 밀려서 손가락 잘 살짝 밀고 거기만. 딱 헤어 톤에 맞는 컬러가 좋아? 아니면 약간 반톤이나 한톤 밝은 컬러가 더 좋아? 나는 딱 맞는 거. 내가 약간 흐리게 생겨서 그래. 어? 내가 약간 흐리게 생겼잖아. 이목구비가. 그래서 반톤이 밝아지면 더 흐려 보일 것 같아. 아. 조금 이질적이지 않을까?
아, 또 그 취향 차이니까. 근데 또 사진을 봤을 때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다, 코앞에서 보니까. 응? 유튜브 찍는 거를? 어. 그러니까 나, 뭔가 남이 메이크업 하는 거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 어. 아, 그러네. 눈삼각존. 매우 중요하죠, 눈삼각존. 뭐, 음영은 생각보다 길게 빼시네요. 아, 그럼요. 아. 사진이니까요. 아, 그쵸, 그쵸. 재밌다. 사람들 이래서 보는 거구나. 유튜브를?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나 남이 메이크업 하는 거. 사람들이 나 메이크업 할 때 쳐다보거든, 구경하거든, 친구들이. 어머, 기뻐왔어. 기뻐왔어. 우물이야, 우물. 우물이라고? 멘트 짱이다. 그 다음 이거는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카카오 브라운. 나 간지러워, 난 점막할 때. 참아야 돼. 아, 간질간질. 눈물 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카카오 브라운처럼 엄청 밝은 브라운으로 빼주면 길게 빼도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 오늘 음영감이 좀 깊은 메이크업인가 봐요. 오, 언니 언더 앞도 해주는구나. 나는 흐려가지고. 앞. 아, 날씨가 흐리다고? 아, 날씨가. 내 눈이 약간 흐려가지고. 나는 오히려 좀 잘못하면은 눈이 너무 커 보여서 이상해 보여. 너는, 너무 부리부리해서 이상해. 너는 눈이 크잖아. 그래서 난 이상해 나는 그렇게 아프라면.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큰 사람이 너무 부럽단 말이야. 어, 귀여워. 다 해줘야 더 길게 해주세요, 더. 더 길게 해달라고요? 정말.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됐어. 맞죠? 그리고 뷰러는 요거 디어달리아. 색깔 이쁘다, 로즈골. 아, 근데 원래 항상 CC도로 썼거든? 어. CC도 쓰다가 얘로 바꿨는데 얘가 훨씬 좋아. 약간 점 찍는 메이크업도 해제 유행하잖아. 맞아. 언니는 점을 만약에 찍는다면 어디에 찍고 싶어, 얼굴? 아, 눈 밑에 입술 이미. 언니는 어울려, 이거.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한 번 더 찍어. 자꾸 다 흐리대요. 이렇게 찍어야 돼. 어머, 매력. 어머. 제 2의 자아가 튀어나올 것 같아. 점 찍었어. 아! 이거는 더툴랩의 속눈썹. 그리고 속눈썹 가닥으로 몇 가닥만 붙여줄게요. 나 오늘 드리고로 맨날 시켜. 아, 나는 마스카라 하고 안 한 거 진짜 다르다. 여기는 다르지, 다르지. 여기는 안 한 거. 어. 오, 달라. 여기는 붙인 거, 여기는 안 붙인 거. 차이 있죠? 어머. 커요. 언니, 근데 진짜 예쁘다, 속눈썹. 괜찮지? 어, 난 길이감 이거 괜찮은데? 이게 나한텐 제일 잘, 맥시멈? 어, 잘 맞아. 좀 뒤집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어, 맞아. 살짝 좀 비벼주면서. 이게 비벼. 위에다가 붙이면 너무 점막에서 뜨고. 맞아. 너무 점막 가까이 붙이면 눈이 아프단 말이야. 피로해서 딱 그 중간에 그 애매한 그 수풀 사이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맞아. 나는 그 밑에 붙여. 원래 속눈썹 밑에. 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렇게 비집고 사이사이 붙이는 거예요. 마스카라는 롬앤의 하늘픽스 마스카라 롱 앤 블랙. 약간 뭉쳐주듯이 지그재그 안에서부터 손에 진동 온 것처럼. 징.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언니 진짜 애교살 잘 그리는 것 같아.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애교살 잘.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컬러. 죄송해요, 너무 부스럭부스럭거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눈꼬리 빼줄 때 엄청 자연스럽게 빼주기 좋아요. 이글립스의 소프트 브라운인데 너무 짙은 브라운이 아니라서 가볍게 연장 그림자처럼 빼주기 괜찮아요. 언니는 눈 음영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거 흐려서 그러. 베이스는 별로 안 해. 장마 계속 내려, 너무 흐려. 나는 그렇게 분위기 있게 생긴 사람이 너무 좋아. 은은하게. 난 너무 사나워. 은은하네, 언니. 너무 예쁘다. 어머. 리액션 장인인데? 너무 예뻐. 나 안 버리면 하고 이렇게 고데기? 살짝 가기 전에 욕심 생겨가지고. 모노 핑크. 블러셔 살짝. 살짝.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또 생기네. 하이라이터 줘야 그냥. 아, 그러면 다 하는 건데? 하는 김에 해, 다. 이 정도면 다시 풀메 됐어. 아. 원래 꾸안꾸란 진짜 꾸몄을 때 나오는 거야. 아, 알았어. 아시죠? 응. 안녕. 우리 헛실장 차 타고 갔다. 멋있어. 나와. 어. 운전하면서 멋있어. 아! 빵빵. 깜빡이 찰칵. 누가 깜빡이나 찰칵 하고 웃기나? 잠깐 비켜보세요. 살짝 비켜보세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아까 집에서 볼 때보다 여기가 훨씬 더 밀고 잘 보이네. 이제 헤어랑 하고 이제 촬영하려고요. 안에 붙임머리 있어가지고 짱짱하다 볼륨. 아, 맞아. 평상시보다 길이 좀 짧게 했네. 맞아, 좀 짧았어. 허실장 이 디테일 보소. 어, 이쪽 돌려줘.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아~ 맨날 정말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겨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예. 진짜 어떡해. 진짜 그 보소. 세상 사람들 이거 보세요. 우리 언니 이렇게 잔머리 잘 어울리는 거 보세요. 우와, 이거 다 허실장 거지. 360 어라운드로 내 걸로 담으세요. 360 어라운드 감독. 이상한데? 잘못 찍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네, 내가 돌려서 해줄게. 어, 언니가 돌려줘. 이렇게,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 어때? 어, 괜찮아. 끝. 뭐야, 하트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뭔지 알지, 뭔 말 하는지. 잘못 배운 거 같은데? 그치. 뭔지 모르겠지. 내가 진짜 시집 가기 전까지 빨리 머리 길어서 붙임머리 뗄게. 내 인생 스타일리스트. 전담, 전담. 내 전담. 나 시집 갈 때도 너한테 다 그거고 돌잔치도 너한테 그거고 반사! 반사! 잔머리를 이렇게 보정을 안 해놓으면 얇고 적잖아. 그래서 움직여 제멋대로. 난 오히려 잔머리 연출을 좀 빡세게 고정하는 편. 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더 내려서 뿌리를. 잔머리 연출 잘라야지 뭐. 잔머리 커트를 해야지. 근데 커트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고 난 상태에서 맞아. 해줘야지 진짜 이 디테일이 원래 메이라는 스타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트를 살짝 해야지. 너무 예뻐. 귀여워. 뭐야 이거 저거. 뮤비 갈게요. 벌써 많이 보면 그건데? 오! 코코리야. 예쁘다. 겁나 청순하게 나와. 그렇게 하거나 툭 내리던 거 둘 중 하나 될 것 같아. 옷이 떠가지고. 어, 예뻐요. 어, 언니 완전 예뻐. 표정만 다양하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각도. 나 어쩔 수 없이 인가 봄인가 봐. 나 쿨 너무 해보고 싶은데. 쿨 안 되겠어. 아, 너무 예뻐. 아, 근데 옷이 애매해가지고 너무 옆편 옷이 안 이쁘다. 아, 지금 이 각도 최고야. 우아한 포즈에 그렇지 못한 다리. 어, 너무 예쁘다. 완전 여리여리하게 나온다. 진짜. 구경하느라 이거 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랑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